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신임 최고위원들이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구미에서 열었습니다. 구미시장은 경북에서 유일한 민주당 출신인데 대구와 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좌우가 없고 동서 구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는 약속입니다. 전대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가동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이번 방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구미에서 통합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미도 있습니다. 이 대표는 이어 구미 금호 테크노밸리를 찾아 지역 창업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맞이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침체한 5공단 분양과 KTX 구미역 정차, 대기업들의 구미 이탈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공단이나 또는 KTX 정차라든가 이런 대기업의 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미의 경제가 살아나는데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새 지도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를 민주당 유일한 배출 지역인 구미에서 열어 민생경제 챙기기를 약속하는 등 민주당이 대구 경북 민심을 끌어안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